뭐,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번에 그 부처님의 이제 수행 여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부처님께서 이제 출가를 하게 된 동기나 또 출가해서 깨달음을 얻은 깨닫게 된그 결국은 이제 출가하게 된 동기는 그 보통 이제 살아있는 생명체들에게 일어나는 그런 괴로움을 소멸하기 위한 거였고요. 이제 출가해서 실현한 것이 그 괴로움을 완전히 소멸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당신이 깨달은 바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게 이제 사성제고, 그게 이제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당신이 깨달은 내용이 뭐 사성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불교는 어떻게 보면 한마디로 괴로움을 소멸하기 위한 가르침이기 때문에 괴로움을 소멸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전제되어야 될게 뭐냐 하면은 괴로움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이제 괴로움이라고 하는 이 의미가 뭔지를 이제 정확히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괴로움이 뭔지를 알아야 이 괴로움을 소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괴로움을 소멸한 것을 우리가 행복이라고 한다면 보통 우리가 이제 괴로움과 행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개념을 정확히 알아야 그 괴로움은 괴로움으로 알고 이제 행복을 행복으로 알아야 괴로움을 버리고 이제 행복을 실현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제 괴로움을 행복으로 알고 행복을 괴로움을 알고 이렇게 이제 거꾸로 알게 된다면 우리가 이제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거는 이제 내가 원하는 결과를 이룰 수가 없죠. 마치 이제 동쪽으로 가고자 하면서 서쪽으로 계속 달리는 거나 같아서 아무리 노력해도 원하는 결과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괴로움과 행복이라고 우리가 괴로움을 소멸하기 위해서는 괴로움이 무엇인지 이제 그 괴로움에서 벗어난 괴로움의 소멸, 완전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아는 것이 가장 이제 중요한 요소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괴로움과 행복에 대한 이제 이해가 가장 중요한 것인데, 근데 좀 불행히도 이 우리가 이제 세속에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제 괴로움과 행복에 대한 이해와 부처님께서 이제 깨달음을 얻고 나서 진리를 보고 나서 알게 된, 깨닫게 된그 괴로움과 행복의 개념이 일치하면은 되게 문제가 없겠죠, 그죠? 그냥 우리가 이제 평소에 알고 있는 바대로 행동을 하면 되는데, 이 불교가 약간 어려워지고, 또 보통 사람들이 좀, 이 괴로움을 벗어나기 힘든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괴로움의 정의와, 괴로움과 행복에 대한 정의와, 깨달음을 얻고 난, 진리를 깨닫고 난 부처님이 보신 괴로움과 행복에 대한 정의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부처님이 보시기에는 그것이 행복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괴로움과 행복에 대한 정의가 세속적인 견해와 부처님의 붓다의 견해가 다르다는 것. 이게 이제 되게 큰 차이점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 괴로움을 행복으로 알고 행복을 괴로움으로 알고 하는 경우 이제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괴로움과 행복에 대한 바른 견해를 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되고 가장 이제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우선에 그 괴로움과 행복에 대한 견해,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괴로움이라 하고 무엇을 행복이라 하는지 세속적인,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익숙한 견해부터 먼저 알아보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 진리를 깨달은 부다의 입장에서 봤을 때그 우리가 알고 있는 괴로움과 행복이 부처님의 견해에서는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이거를 이제 비교해 보면, 아, 우리가 뭐에서 지금 착각하고 있구나, 뭐를 잘못 알고 있구나 하는 게 명확히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괴로움과 행복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좀 우선에 오늘은 세속에서 말하는 괴로움과 행복이라는 게 뭔지 그거부터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이 괴로움이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생명이 없는 존재들에게는 이제 경험하기 힘든 것이고, 보통 생명이 있는 존재, 그러니까 중생이라고, 보통 이제 빨리어로는 삿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중생, 중국에서 이걸 중생으로 번역을 했죠. 이게 이제 살아있는 생명체, 존재,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는데요. 이런 존재가 경험하는 이제 괴로움과 행복, 이거를, 그러니까 이 괴로움과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살아있는 생명체에게만 일어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런 생명체들이 경험하는 그 괴로움과 행복을 불교에서는 그 느낌으로 표현을 합니다. 느낌.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이제 부처님의 관점에서 이걸 한마디로 딱 정리해서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경험하는 그 괴로움이나 행복이라는 것을 좀 느낌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이 결국은 이제 괴로움과 행복에 대한 정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에 우리가 실제로 이제 감정적으로 느끼는 뭔가를 경험했을 때, 아, 행복하다, 또는 아, 괴롭다라고 느끼는 그 감정, 원초적인 감정, 그거를 이제 느낌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느낌을 이해를 하면 이 느낌에 대한 걸 가지고 이제 아, 뭐가 괴로움이고 뭐가 행복이고 이런 걸 이해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 느낌을 일반화해서 모든 존재 자체에 대한 개념으로 이제 확장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 느낌이라는 것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느낌을 통해서 이 괴로움과 행복이 뭔지를 먼저 파악하고 나서 좀 더 일반화시켜서 이야기를 하면은 훨씬 쉽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느낌이라는 것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우리가 이제 괴롭다, 행복하다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그냥 느낌이, 행복한 느낌이 일어난다, 괴로운 느낌이 일어난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느낌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고요. 또 하나는 이런 느낌을 통해서 뭐가 일어나냐 하면 이제 집착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그 어떤 행복한 느낌이 일어나면 여기에는 마음이 달라붙게 되죠. 집착이 달라붙습니다. 또 뭔가 괴로운 느낌이 일어나면 그거에 대해서 싫어해요. 그거에 대한 싫은 마음이 일어나죠. 화가 납니다. 그래서 이 느낌하고 우리가 이제 집착하고 화라는 이런 그런 이제 번뇌들이 되게 밀착되어 있고, 괴로움이 일어나는 가장 근원적인 원인을 나중에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부처님께서는 이제 집착 때문에 괴로움이, 가래, 집착 때문에 괴로움이 일어난다고 설명을 이제 설하셨는데, 그래서 이 느낌이라는 것이 결국 이제 가래가 일어나는 것의 가장 주된 조건이기 때문에, 또 이 느낌을 이해함, 느낌에 대해서 명확히 이해를 해서, 느낌에 대해서 좋은 느낌이라든 괴로운 느낌이라든 이걸 이제 집착하지 않으면 이 가래를 버릴 수 있고, 이걸로 인해서 또 괴로움도 소멸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느낌에 대한 이해가 불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제 부처님의 가장 뛰어난 두 제자, 사리불존자하고 목련존자, 이 두 분이 사실 이 느낌에 대한 바른 통찰을 통해서 아라한이 됐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느낌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이제 느낌으로부터 그 이 사성제를 좀 이해하는 괴로움과 행복이라는 걸 이해하는 것이 일단 그 통찰력을 얻기에도 굉장히 좋고, 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먼저 느낌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괴로움이다 행복이다라고 하는 것은 느낌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이 느낌이라는 것이 그러면 뭔지 먼저 좀 살펴보고 나서 그 중에서
이건 이제 세속적인 견해에서 이 느낌은 느낌과 괴로움과 행복이 어떻게 관계되고 또 부처님 깨달음을 얻은 부처님의 관점에서 괴로움과 행복이 어떻게 관계되는지를 살펴보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 느낌이란 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먼저 살펴보고 이야기를 진행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느낌은 이제 빨리어로 웨다나라고 합니다. 웨다나. 이 웨다나라고 하는 것은 이제 빨리어로 웨다나라고 하는데 이 웨다나의 원래 뜻이 뭐냐 하면 그 뭔가 알다, 경험하다 뭐 이런 뜻인데요. 어떤 것들을 우리가 이제 어떤 대상을 우리가 그 대상을 만났을 때 그 대상에 대한 우리의 그런 감정적인 것 이것을 이제 이야기하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 그 불교에서 이제 사용하는 느낌이라는 용어하고 세속에서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세속에서 사용하는 느낌이라는 단어는 조금 그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하면 세속에서 훨씬 느낌이라는 단어를 광범위하게 좀 더 폭넓게 사용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느낌은 그것보다 훨씬 좀 좁은 의미에서 사용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되게 좋은 느낌을 받았다. 뭔가 어떤 걸 판단할 때 아 느낌이 좋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뭐 되게 좋은 느낌이다 싫은 느낌이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하죠. 그래서 세속에서 사용될 때는 좀 뭐 뭐뭇에 대해서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 이런 것도 일종의 느낌으로 표현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불교에서 사용하는 그런 이제 용어상으로 느낌은 그것보다 훨씬 더 그렇게 좀 분화되기 이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좋아하고 싫어하는 거 이거는 불교에서는 탐욕과 성냄이란 용어로 따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뭔가 좋아한 어떤 대상을 좋아한다거나 싫어한다거나 이거는 또 탐욕, 성냄 이런 등의 다른 용어가 있죠.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이 느낌이라는 용어는 단지 그 대상에 대해서 만족스럽다, 만족스럽지 않다, 또는 그저 그렇다 이런 되게 그런 탐욕이나 성냄, 좋아하고 싫어하는 이런 감정으로 발전하기 전에 되게 원초적인, 되게 이제 단순한 기분만을 느낌으로 이야기한다. 이 부분을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대상을 만났을 때 우리가 누구를 만났을 때 그 대상에 대해서 일어나는 그냥 뭔가 만족스럽고 편하고 좋은 그 대상에 대해서 그냥 만족스럽고 편한 그런 감정이 일어났을 때 그걸 그냥 행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거에 대해서 불편하고 불만족스럽고 이런 거는 이제 괴로운 느낌이다 하고 그저 그렇다 뭐 좋지도 않고 싫지도 않고 그냥 만족스럽지도 않고 불만스럽지도 않은 이런 거는 이제 그런 느낌 이렇게 한 세 가지 정도로 분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느낌이라고 하는 것이 세속에서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듯이 그렇게 되게 좀 거칠어진 그런 감정들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떤 그냥 그 대상을 만나자마자 그냥 원초적으로 일어나는 가장 기본적인 그 기분 뭐 이런 걸 의미한다는 것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33페이지 책을 잠깐 보시면 경전에서 무엇을 느낌이라고 하는가에 대해서 이제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간단히 읽어보겠습니다. 33페이지에 보면 그 경전 구절이 있어요. 비구들이여 그러면 왜 느낌이라고 부르는가? 느낀다고 해서 느낌이라고 한다. 그러면 무엇을 느끼는가? 즐거움도 느끼고 괴로움도 느끼고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것을 느낀다. 비구들이여 이처럼 느낀다고 해서 느낌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이런 느낌이라고 하는 용어는 단지 그 대상을 만났을 때 즐거운 기분이 일어나면 그거는 이제 행복한 느낌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이제 괴로운 느낌, 이게 불편하고 불만족스러우면 괴로운 느낌. 또 그저 그러면
이제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느낌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세하게 알아보고 좀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떤 대상을 만났을 때 그 느낌은 그러니까 이제 빨리어로 말하면 두카, 수카, 이제 아수카, 아두카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우리가 뭐 보통 두카란 말을 많이 들어봤죠, 그죠? 그러니까 두카라는 건 괴로움, 중국에서는 고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이 괴로움을 의미하는데 이 두카라는 용어가 원래 이제 두라는 이게 이제 두 플러스 카로 분해를 할 수 있는데 두라는 것은 나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bad 이런 뜻이죠. 그리고 이제 카라는 것은 어떤 공간을 의미하는데 이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그 어떤 뭐냐 하면 이게 이제 어원을 살펴보면 수레바퀴가 있는데 그 수레바퀴의 그 중간에 보면 이렇게 공간이 있잖아요. 그죠? 수레가 있으면 그 중간에 이렇게 축이 돌아가는 그 중간의 공간, 이 공간을 이야기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나쁜 공간을 가졌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이 앞에 있는 축이 제일 정중앙에 딱 들어가면은 이게 되게 잘 굴러갈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잘못되어 있으면 어때요? 덜컹덜컹하고 이제 이게 딱 정중앙에 들어있지 않고 삐딱하게 들어있으면 이 바퀴가 굴러갈 때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좀 다른 말로 하면 두카가 나쁜 수레바퀴, 그러니까 뭐 안 좋은 축을 가진 뭐 이런 뜻입니다. 축의 구멍을 가진. 그러니까 이거는 바퀴가 굴러갈 때 불편하죠. 편하지가 않고. 이런 상태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이제 괴로움 또는 불만족스럽고 불편한 것. 이런 식의 의미로 쓰이는 거죠. 그 반대로 수카, 이제 행복을 뜻하는 수카는 수라는 말은 굿이라는 뜻입니다. 아, 카는 똑같은 의미고 그러니까 이 수레바퀴 축이 좋다, 잘 들어가 있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딱 정중앙에 들어가 있으면 이 바퀴가 굴러갈 때 되게 편안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편안하고 즐겁고 그런 만족스러운 그런 상태를 행복하다, 행복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아수카, 아두카, 아두카, 아수카 이거는 행복하지도 않고 괴롭지도 않다. 그저 그렇다 이 말이거든요. 너무 불편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주 만족스럽지도 않고 그냥 그저 그런 덤덤한 상태. 이거를 이제 이런 느낌을 그냥 이제 줄여서 평온한 느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평온이란 말은 원래 의미는 위에서 보다 이런 뜻이에요. 위에서 이래 내려보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여기에 개입 이제 그 상태에 들어가면 이렇게 편안 만족하거나 불만스럽거나 이래 들어가는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약간 한번 떨어진 입장에서 보기 때문에 좋고 그런 게 없는 그냥 무덤덤한 느낌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느낌은 크게 이제 나누면 행복한 느낌과 괴로운 느낌. 이제 행복한 느낌은 수카, 괴로운 느낌은 두카. 괴롭지도 행복하지도 않은 아두카, 아수카 또는 우페카, 평온한 느낌. 그래서 그냥 좀 간단히 이야기해서 행복한 느낌, 괴로운 느낌, 평온한 느낌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제가 이제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해도 되는데요. 좀 괴로움과 행복이라고 하는 이제 선명한 대비를 위해서 이 평온한 느낌이라고 하는 것은 경전에 보면 이제 많은 느낀 경이라는 경이 있습니다. 거기 경전에 보면 이 평온한 느낌은 되게 고요하면서 수성한 즐거움이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온한 느낌도 크게 나누면 행복한 느낌에 포함된다고 봐도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로 이제 설명을 하면 두 가지 이렇게 대비를 할 때 조금 이제 복잡해지니까 이 평온한 느낌은 그냥 편의상 행복한 느낌에 포함을 시키고 그래서 괴로운 느낌과 괴로움과 행복, 괴로운 느낌과 행복한 느낌 이 두 가지로 그냥 딱 대비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가 괴로움과 행복을 이해할 때 훨씬 편하기 때문에 그냥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두 가지로 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느낌 우리가 보통 이제 왜 뭔가 대상을 만났을 때 그 대상이 좀 만족스럽게 느껴지면 행복한 느낌이라고 이야기하고 불만스러워, 마음에 안 들어 이런 거는 괴로운 느낌.
이 두 가지로 이제 좀 표현을 하면 결국은 이제 세속적인 의미에서 괴로움이 뭐냐, 행복이 뭐냐라고 이야기한다면 괴로운 느낌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괴롭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세속에서 행복한 느낌이 일어나는 걸 행복이라 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세속에서 괴롭다, 행복다고 하는 것은 감정적으로 뭔가 느끼면서 괴로운 느낌이 일어날 때는 그냥 괴롭다고 이야기하는 거고 행복한 느낌이 일어나면 행복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괴로운 느낌에는 또 이제 조금 더 자세히 좀 설명을 해보면 이 괴로운 느낌은 또 두 가지 형태로 좀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괴로운 느낌이 일어난다. 이 말은 어떤 대상을 만났을 때 괴로운 느낌이 일어났을 때는 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누구한테 맞았어요. 한 대 맞았을 때 몸에 이런 자극이 옵니다. 되게 이제 그 자극이 왔을 때 그 자극을 아는 것은 마음의 작용이죠. 그죠? 이 마음이 작용, 이 대상을 알 때 여기에서 이 강한 자극에 대해서 불편하게 이제 느껴지는 이 대상에 대해서 불편하게 느끼는 그거를 육체적 고통이라고 이야기해요. 몸에 대해서 이제 몸을 통해서 일어나는. 그러니까 이건 이제 굳이 이야기하자면 몸을 조건으로 일어나는 그 몸을 통해서 몸의 자극을 통해서 느끼는 그 괴로운 것은 육체적 고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근데 이게 누구한테 이렇게 딱 맞았어. 그러면서 고통이 일어났는데 그 고통에 대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아, 이거 왜 이렇게 아프냐. 막 이 아픈 거에 대해서 또 우리가 싫어하는 마음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거는 그 몸을 통해서 일어난 그 괴로운 느낌에 육체적 고통에 대해서 또 생각이 이래 진행되면서 일어나는 괴로움은 정신적 고통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뭐 좀 더 자세하게 나누면 괴로운 느낌은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 육체적 괴로운 느낌과 정신적 괴로운 느낌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추울 때 춥다고 느끼는 추위에 대해서 느끼는 이것도 육체적 고통이죠. 추울 때 괴로운 거, 더위에 의해서 괴로운 느낌이라는 이것도 육체적 괴로움입니다. 또는 뭐 병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그런 것도 육체적 고통이라고 할 수 있죠. 뭐 추위, 더위, 날카로운 거에 찔리는 거, 뭐 배고픔, 또 벌레에 물려서 일어나는 고통 이런 게 다 육체적 고통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고통을 통해서 그거에 대해서 막 생각을 하면서 이거 싫어, 이거 마음에 안 들어라고 이제 그런 생각이 움직일 때 일어나는 고통은 보통 정신적 고통이라고 합니다. 이 정신적 고통의 대표적인 게 바로 화입니다. 화. 우리가 이제 성냄이라고 하는 거는 성냄은 육체적 고통을 성냄이라고 하진 않거든요. 성냄은 항상 이 정신적 괴로움, 그러니까 뭔가 생각을 통해서 이제 이 몸으로서 오는 고통 이게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 싫어하는 마음으로서 그 고통을 싫어하면서 일어나는 그걸 우리가 정신적 그 화라고 하는데 이 화는 항상 정신적 고통과 함께합니다. 그러니까 정신적 고통이 있다는 건 화가 났다는 뜻이고 화가 날 때는 항상 정신적 고통이 수반된다. 정신적 괴로움이 일어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뭔가 이제 분노가 일어났다거나 아, 오늘 심심하다, 따분하다. 이것도 이제 이 상태에 불만족스러운 거니까 이것도 일종의 화에 해당하고요. 우울함, 짜증, 슬픔, 절망, 공포, 불안 이런 게 다 이제 정신적인 불만족이잖아요. 이런 정신적인 불만족은 다 화의 한 형태다. 그래서 이런 정신적인 뭔가 불만족이 일어났다는 것은 화가 동반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육체적 고통은 정신적 이런 그 고통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육체적 고통에서 끝나면 그 괴로움이 훨씬 덜한데 여기다가 이제 이 육체적 고통에 대해서 또 괴로움이 막 이거에 대한 생각들이 막 움직이면서 정신적 고통까지 이제 이어지기 때문에 훨씬 더 큰 괴로움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깨달음을 얻은 아라한들 같은 경우는 육체적으로는 고통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누가 때릴 때 안 아픈 건 아닌데
이거에 대해서 싫어하는 마음은 일어나지 않으니까 괴로움의 정도가 훨씬 적죠. 그런데 이제 보통 일반적인 사람, 보통 사람들은 그런 육체적 고통이 일어나면 그거에 대해서 또 막 싫어하는 감정들이 막 싫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더 괴로움이 배가 되는 거죠. 우리가 제일 쉽게 경험할 수 있는 게 뭐 이제 치과에 가기 전에 치과에서 사실 그 이빨 치료하는 그 아픔 이건 이제 육체적 고통인데 이것 자체는 사실 그렇게 물론 그것도 힘든 거지만 그거보다 보통 가기 전에 아 저 가면 막 그 생각으로서 오는 괴로움들 또 이 치아를 치료할 때 그거에 대해서 막 찌익찌익하는 그런 이제 불편한 그런 소리나 이런 거에 대해서 싫어하는 마음 이런 게 훨씬 더 이제 괴로움을 크게 만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제 몸을 통해서나 몸을 조건으로 일어나는 고통이나 또는 생각을 통해서 일어나는 고통이나 이런 고통 이런 괴로움들을 총 합쳐서 괴로운 느낌이라고 하죠. 육체적인 괴로운 느낌, 정신적 괴로운 느낌을 합쳐서 괴로운 느낌이라고 하는데 이런 괴로운 느낌이 일어날 때 우리는 보통 사람들은 뭐라고 느끼냐면 내가 괴롭다, 괴로워 죽겠다. 나는 요즘 괴로워.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괴로움의 이제 대표적인 게, 괴로운, 세속적인 의미에서 괴로움이라고 하는 건 괴로운 느낌이 일어나는 것을 괴로움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요즘 사실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많은, 국민들이 다 힘들어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건 실제로 그 코로나에 걸려서 그로 인해서 몸에 열이 나거나 막 고통이 오고 이런 뭐 근육통이 오고 이런 거는 이제 병에 걸린 사람들인 경우죠. 그죠? 걸리지 않았는데 그것에 걸리면 어떡하나. 그것 때문에 그것이 혹시나 내가 걸리지 않을까. 이런 거는 이제 공포, 두려움 이런 거는 다 뭐에 해당하겠어요? 정신적 고통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주로 그 상태에 대한 두려움, 공포 이런 것 때문에 일어나는 거죠. 이런 것도 일종의 이제 세속에서 경험하는 괴로움의 대표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우리가 살아있는 생명체가 이 느끼는 아주 근원적인 괴로움이 바로 생로병사의 괴로움이죠. 그죠? 살아 있으면서 이렇게 막 이 살아가는 데서 오는 괴로움들이 많잖아요. 그죠? 일을 하고 막 생계를 유지하고 이런 데서 오는 괴로움도 있고 병, 지금같이 코로나 같은 그런 병에 대한 두려움 그 다음 늙음에 대한 것, 죽음에 대한 것 이게 이제 가장 근원적인 괴로움의 형태다. 그리고 이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이제 세속적인 괴로움에서 괴로운 느낌을 괴로움이다. 이거는 뭐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괴로운 느낌을 벗어나는 이 괴로움 느낌에서 반대되는 게 뭐냐? 이게 이제 행복한 느낌이죠. 그죠? 만족스럽고 되게 그거에 대해서 편안하고 즐거움이 일어나는 이거를 우리가 행복한 느낌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세속적인 의미에서 행복한 느낌은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 행복한 느낌이 일어날 때 행복이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세속에서 행복한 느낌이라고 하는 것은 감각적인 즐거움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괴로움은 뭐 쉽게 이해가 될 거고 이 행복한 느낌에서는 한 가지가 아니라 이제 두 가지로 행복한 느낌도 사실 육체적인 행복한 느낌도 있고 정신적인 행복한 느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되게 이제 날씨가 좋고 포근하고 이럴 때 그 딱 몸에서 오는 되게 편안한 느낌 이런 거는 육체적인 즐거움입니다. 또 사랑하는 여인에게 손을 잡았을 때 거기서 오는 이게 좋은 느낌 이런 것도 육체적 즐거움이에요. 그거를 생각하면서 일어나는 건 또 정신적 행복이겠죠. 그죠? 그래서 물론 이제 이 행복한 느낌도 똑같이 정신적인 느낌과 정신적인 행복한 느낌, 육체적인 행복한 느낌을 나눌 수도 있는데 이건 뭐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조금 더 근원적인 부분으로 나누면 두 가지로 또 나눌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감각적인 즐거움과 또 하나는
이 감각적인 욕망을 벗어남으로써 오는 즐거움이 있는데 이걸 이제 벗어남의 행복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이 벗어남의 행복이라고 하는 요거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고요. 우선에 제일 이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걸 좀 부처님께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감각적 즐거움이다. 또는 감각적 욕망으로 인한 즐거움이다. 이렇게 욕망을 충족함으로써 오는 즐거움. 이거를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괴로운 느낌이 일어나면 어디로 가려고 하냐면 이 감각적인 즐거움으로 가서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려고 한다는 거죠. 이것도 여러분들 경전에 어떻게 나와 있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고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 한 펴 보세요. 거기 보면은 이제 화살경이라는 경에 나온 이야기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괴로운 느낌에 닿으면 이제 그는 감각적 욕망의 즐거움을 누리려는 쪽으로 나아가게 된다. 그것은 무슨 이유 때문인가? 비구들이여, 배우지 못한 범부는 감각적 욕망의 즐거움을 누리는 것 말고는 그 괴로운 느낌에서 벗어나는 다른 출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러분 이제 좀 불교에 익숙하신 분들은 출리의 행복 또는 벗어남의 행복, 삼매 행복 이런 말에 좀 그래도 좀 들어본 말이죠. 익숙하고 또 경험해 본 분들도 있고. 근데 보통 같은 경우는 이 괴로운 느낌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감각적 욕망의 즐거움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다른 즐거움이 있다는 것 자체를 잘 모른다 이거죠. 그래서 이 감각적 즐거움을 이제 괴로운 느낌이 일어날 때는 그거를 감각적인 즐거움으로 전환해서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행복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뭐 이건 쉽게 이제 알 수 있죠. 여러분들이 막 스트레스 받고 괴로움, 이제 스트레스를 받고 이런 건 정신적인 괴로움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런 게 일어날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보통 뭐 영화를 보러 가거나 뭐 어디 뭐 휴가를 가서 좋은 경치를 보러 간다거나 맛있는 걸 먹는다거나 이런 게 이제 그런 거를 즐김으로써 이 괴로운 느낌을 중화시키는, 이제 바꾸는 거죠. 그게 다 감각적인 즐거움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게 보통은 괴로운 느낌은 뭐하고 아까 관계가 있다고 했냐면 화하고 성냄하고 좀 관계가 있는데 이 행복한 느낌은 또 뭐하고 관계가 있냐면 탐욕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이런 즐거움들을, 감각적인 즐거움들을 이제 누리려고 하는 이런 행복한 느낌이라면 거기 집착을 하잖아요. 그죠? 괴로운 느낌이라면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런 두 가지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감각적인 즐거움을 많이 누리는 것을 우리가 세속에서 일반적으로 행복이라고 하는 거죠. 뭐 맛있는 거 많이 먹고, 뭐 듣고 싶은 거 많이 듣고, 이제 뭐 또 우리가 보고 싶은 거, 이제 우리가 뭔가 아름다운 경치가 있고 이런 데는 관광지라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뭐 그걸 즐기러 가잖아요. 이런 것도 다 보는 걸 즐기는 그것도 감각적인 즐거움을 누리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행복한 느낌에는 두 가지가 있다. 크게 나누면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감각적 욕망의 행복이 있고 또 하나는 이 욕망으로부터 벗어남의 행복이 있는데 요거는 조금 더 이제 좀 더 고차원적인 것이고 아주 세속적인 건 아니지만 일단 그래도 크게 나누면 이 두 가지 형태가 있다. 뭐 감각적 욕망의 행복은 대표적으로 이제 빨리어로 뭐냐면 까마수카라고 합니다. 까마수카. 까마라는 말이 여러분 혹시 인도에 까마수트라라고 들어봤어요? 그 인도에 가면은 제가 그 기억은 안 나는데 어디 무슨 사원에 그 사원 이름이 뭐지? 그 사원에 가면 이렇게 남녀 간의 그런 행위들 카주라호인가 뭐 거기 가면은 그걸 이렇게 기록해 놓은 이렇게 새겨 놓은 그런 사원이 있거든요. 제가 그때 우리 이제 예전에 성지순례를 갔는데 그 우리 스님들하고 뭐 같이 가서 그 하여튼 그 관광 코스에 들어가서 가봤는데 옆에 어떤 그 인도 분이 지나가면서 저보고 배드 멍크라고 그러면서 가더라고. 왜 이런 데 와서 이거 쳐다보고 있냐고. 그게 새겨져 있는 게 조금 이제 그런 남녀 간의 성행위를 하는 그런 게 새겨져 있다 보니까. 그게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그 해놓은 이름이 까마수트라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것들이. 어쨌든 이 까마라는 말은 원래 감각적인 그런 즐거움. 그래서 대표적인 게 성욕입니다. 이 까마라는 말의 대표적인 게.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세속적인 즐거움 중에 가장 또 큰 즐거움 중에 하나가 이성 간의 그런 그 즐거움이잖아요. 그게 있고 또 여기서 또 이제 이걸 조금 더 확장해서 설명을 하면 또 뭐 이제 잠을 마음껏 자는 것, 이 수면욕이라고 하는 것, 또 먹고 싶은 걸 마음껏 먹는 식욕, 그 다음에 돈, 사실 이게 세속에서 제일 큰 것 중에 하나가 재물에 대한 욕구죠. 재욕, 그 다음에 명예, 내가 뭔가 세상에서 내 이름을 떨치고 싶은 이런 욕구. 이걸 우리가 오욕이라고 하죠. 다섯 가지 대표적인 욕. 이게 다 감각적 욕망에 들어갑니다. 감각적인 욕망. 그리고 또 이제 생각을 즐김으로써 일어나는 행복한 느낌도 있잖아요. 그죠? 특히 이거는 이제 이런 거를 즐기는 것도 있지만 또 생각을 즐기는 게 있거든요. 특히 이제 이건 학자들이나 이런 그 학문하는 사람들에게 많이 일어나는데 뭔가 좀 아주 아름다운 이론을 공부하면서 오는 즐거움. 실제 뭐 수학 같은 거를, 수학이나 물리학 이런 이제 자연과학을 하는 사람들도 그런 원리를, 진리를 발견, 그런 이제 남들이 발견하지 못한 원리를 발견했을 때 그때 일어나는 즐거움이 또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 것들, 이런 것들도 다 일종의 이제 지식을 즐기거나 또는 뭐 이런 오욕을 즐기는 이런 게 다 감각적 욕망의 대표적인 겁니다. 그리고 또 이게 사실은 우리가 이제 세속에서는 우리가 정말 행복하다 이러면 막 가족이 화목하고 이제 좋은 배우자가 있고 또 돈도 많고 좋은 집 있고 이러면 되게 행복하게 산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세속적인 행복의 가장 대표적인 행복이 바로 이 감각적 욕망의 행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사는 세상을 불교에서는 욕계라고 하는데 이 욕계라고 하는 말 자체가 까마 와짜라거든요. 까마 와짜라. 그러니까 욕망, 감각적 욕망의 세상이란 뜻입니다. 이 욕계란 말 자체가. 그러니까 이 욕계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감각적 욕망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세상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살고 있는 이런 인간 세상, 이제 인간도 욕계 세상에 들어가는데 이 욕계는 감각적 욕망이라는 것을 많이 누리는 것, 이거를 이제 많이 즐기는 것이 바로 행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세상이란 거예요. 이 세상 자체가. 근데 이거를 이제 조금 더, 근원적으로 이야기하면 왜 감각적 욕망이라고 하느냐 하면 다섯 가지 감각 대상,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촉감을 즐기는 이걸로 인해서 파생된 모든 행복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걸로 인해서 일어나는 행복도 있고 또 듣는 거, 뭐 대표적인 게 음악이겠죠. 뭐 그러고 뭐 이제 맛, 그다음에 이제 그 냄새, 뭐 이런 향수 뭐 이런 게 이제 대표적인 거잖아요. 그다음에 감촉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그거를 또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일어나는 즐거움들 이런 걸 다 통틀어서 감각적 욕망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걸 즐김으로써 그것도 이제 원하지 않는 것이 나타나면 아까 말했던 괴로운 느낌이 일어나는데 자기가 원하고 좋아하고 바라는 그런 대상을 만났을 때 그거를 즐김으로써 일어나는 행복 이거를 까마수카 감각적 욕망을 통해서 일어나는 행복이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대표적인 행복입니다. 그래서 이 보통 일반 욕계에 사는 범부들은 이 까마수카, 감각적 욕망의 행복을 많이 누릴수록 행복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많이 누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세속의 삶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이걸 누리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되게 이제 자기가 정당하게 노력해서 그러니까 남을 해치거나 뭐 도둑질하거나 이런 방법이 아니라 정당한 방법으로 이런 이제 누리는 이런 감각적인 행복을 많이 누리는 것은 우리가 비난할 건 별로 없는데 보통 이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집착이 함께 하기 때문에 이 자기가 얻기 위해서 온갖 나쁜 짓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남을 죽이기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도둑질도 하고 또 뭐 남의 원하는 이제 이성을
얻기 위해서 또 강제로 하기도 하고, 또 그러니까 이런 이제 악행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도 하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삶인데, 이렇게는 이렇게 악행을 통해서 이제 그 자기가 원하는 감각적인 행복을 얻는 것은 절대로 이제 해서는 안 되는 일이겠죠, 그죠? 정당하게 하는 것은 세속의 삶에서 또 부처님께서 자기가 노력해서 땀을 흘려서 뭔가 원하는 걸 얻어서 누리는 것, 이런 거는 그렇게 이제 부처님께서 아주 비난하거나 이러진 않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게 바로 감각적 욕망의 행복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우리가 이제 성냄, 화라는 그 괴로운 느낌에서 이제 화라는, 화가 일어날 때 정신적인 괴로운 느낌이 일어나는데, 이 괴로운 느낌하고 감각적 욕망의 행복이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굉장히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괴로운 느낌이란 보통 우리가 뭐로 해소하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뭔가 자기가 원하는 대상을 즐김으로써 행복이 일어나는 그걸 통해서 하려고 하고, 또 내가 원하는 즐거움이 일어났을, 즐거움이 이제 즐기려고 하는데 그것이 만족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또 화가 일어나겠죠, 그죠? 그래서 이 보통 이제 우리가 이 정신적인 괴로운 느낌하고 감각적 욕망의 행복이 되게 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도 경전에도 뭐라고 나왔느냐 하면, 범부들은, 배우지 못한 범부는 감각적 욕망의 즐거움을 누리는 것 외에 다른 걸 알지 못한다. 그런데 여기서 부처님께서는 요 이제 괴로운 느낌에 대별되는 감각적 욕망의 즐거움과 다른 즐거움을 하나 또 제시를 하는데, 그게 뭐냐 하면 출리의 행복 또는 벗어남의 행복이라고 하는 이 것을 너희들이 알고 있는 이것만이 행복한 게, 행복이 아니다. 행복한 느낌이 감각적 욕망으로 일어나는 행복한 느낌만 있는 게 아니라 벗어남으로서 일어나는 그 감각적 욕망을 버림으로써 일어나는 행복도 있다. 그게 바로 벗어남의 행복입니다. 그래서 이 벗어남의 행복은 뭐냐 하면은, 이제 나중에 제가 또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릴 텐데, 이 감각적 욕망의 행복은 가지고 있는 결점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집착이 함께 하잖아요, 욕망에는, 그죠? 집착이 있으니까 이걸 얻지 못하면 굉장히 큰 괴로움이 일어나고, 얻었다가 사라졌을 때도 굉장히 큰 괴로움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감각적 욕망의 행복은 바로 또 어디로 바뀔 수 있느냐 하면 괴로운 느낌으로 즉시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을 항상 갖고 있죠. 그래서 이 감각적 욕망의 행복은 결점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아, 이거는, 이거로서는 내가 정말 만족이 안 되는구나. 이거는 잠시 만족이 되지만 이걸로 인해서 오는 괴로움이 더 크구나. 그런 거를 이해하고 나면, 이거를, 이 감각적 욕망을 적게 하고 버리는데, 이 버림으로서 오는 행복이 있어요. 이게 이제 벗어남으로서 오는 행복. 이거를 이제 빨리어로 뭐라고 하냐면, 넷깜마 수카라고 하는데요. 이 넷깜마란 말이 뭐냐면, 출리라는 뜻입니다. 출가. 출가 또는 벗어남. 영어로는 renunciation이라고 번역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로부터 은퇴한다, 물러난다, 벗어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욕망을 버리고 벗어남으로서 일어나는 그런 행복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인 이걸 이제 그래서 뭐 벗어남의 행복 또는 포기의 행복, 이제 중국에서는 출리, 그러니까 벗어날 이제 우리가 뭔가에서 출발하다 나아가다는 거하고 이별하다 이런 뜻의 출리의 행복이라고 하기도 하죠. 이게 대표적으로 이제 알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요즘 보면 이제 그 사람들이 되게 이 코로나로 되게 이제 국민들이 어려울 때 많은 사람들이 그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부를 하잖아요. 기부, 보시를 하는데, 이런 기부를 하는 사람들이 단지 그 자기 재산이 사라져서 괴롭다 이게 아니거든요. 그런 기부를 할 때는 굉장히 뿌듯함을 느끼고, 이 기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다는 그런 거에 대한 굉장히 만족감이 있습니다. 굉장히 큰 만족감이 있죠. 이런 것도 일종의 기부, 그 벗어남의 행복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기부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나중에 되면 기부하는 것에 대한 즐거움을 아니까 오히려 그것이 하다 보면 이게 남을 위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제일 먼저 위하는 거라는 걸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는 사람이 더 많이 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대표적인 벗어남의 행복. 제일 쉽게 행할 수 있는 또 봉사. 지금 뭐 대구에 그 코로나 환자가 많아지니까 그 되게 어떻게 보면 자기도 감염될 수 있는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막 간호사들이나 이런 의사들이 가서 봉사를 하러 가잖아요. 그런 것도 그 사실 그런 걸로 인해서 그 뭐 되게 그런 봉사를 하면서 또 오는 그런 즐거움이 굉장히 큰 즐거움이 있거든요. 많은 사람에게 이익이 되고 당신 스스로도 내가 이런 뭔가 당신이 이제 뭐 이런 의사나 간호사로서의 자부심도 느끼고 그런 것으로 오는 즐거움 이것도 일종의 하나의 뭔가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거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일종의 벗어남의 행복.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기부, 보시, 봉사라고 하는 이런 것도 대표적인 벗어남의 행복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다른 면에서는 우리가 또 법을 공부하면서 이런 이제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면서 오는 이런 행복들, 이런 것도 일종의 벗어남의 행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뭐 내가 욕심을 구하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욕심을 충족하고자 하는 게 아니죠. 그리고 또 이제 제일 대표적인 것은 우리가 이제 호흡 수행이나 이런 걸 통해서 삼매를 닦음으로써, 이거는 이제 우리가 호흡이라고 하는 하나의 대상에 마음을 두면서 다른 생각을 다 내려놓고 보통 막 욕망이라는 건 이것저것 자꾸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잖아요. 그런 걸 다 내려놓고 그 욕망을 딱 쉼으로써 내려놓음으로써 그 오는 행복이 있거든요. 이런 삼매의 행복이 되게 고차원적인 또 벗어남의 행복이라고 할 수 있죠. 이거는 이제 계속 밖으로 뭔가 하고 싶고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이러면서 사람 마음이 쉬질 못하거든요. 계속 욕망의 노예가 돼서 계속 욕망을 쫓아가면서 쉬지 못하던 마음이 이런 걸 내려놓고 호흡 하나만 알아차리면서 욕망을 놓음으로써 편안하게 있음으로써 오는 행복. 그냥 아무것도 안 해. 그냥 욕망을 버렸을 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오는 큰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벗어남의 행복의 대표적인 거고 또 지혜를 닦습니다. 우리가 윗바사나 수행이나 이런 걸 통해서 지혜가 생김으로써 이런 욕망의 그런 위험성, 화의 위험성 이런 걸 알고 그런 걸 내려놓음으로써 오는 그 행복 이런 것도 대표적인 그 벗어남의 행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벗어남의 행복은 이제 이런 그 감각적 욕망을 감각적인 욕망을 즐김으로써 오는 이 행복보다는 훨씬 차원이 높고 좀 더 안정된 그런 행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뭐 보통 보면 되게 재미있게 놀았지만 집에 돌아올 때 뭔가 허전한, 공허한 이런 걸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그런 감각적인 즐거움은 뭔가 완전한 만족을 잘 주질 못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수행터에 와서 한 며칠 공부하고 나서 막 이렇게 마음이 너무 안정되고 편안하고 고요해지면 그런 데서 오는 행복은 굉장히 큰 만족감을 주잖아요. 그래서 이런 벗어남의 행복은 굉장히 큰 만족감을 주고 훨씬 감각적 욕망 행복보다 훨씬 더 고차원적인 행복이고 훨씬 더 수준이 높은 행복이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41페이지 한번 보세요. 제일 끝에 보면 그 두 가지 행복. 그러니까 행복한 이제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행복이라고 하는 거는 세속에서 행복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앞에 말씀드린 감각적 욕망의 행복. 이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말씀드린 이런 벗어남의 행복.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를 경험할 때 보통 우리가 느끼기에는 아, 행복하다. 너무 만족스럽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거를 우리가 보통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게 이제 세속적인 의미에서 행복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이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구들이여 두 가지 행복이 있다. 어떤 것이 둘인가? 감각적 욕망의 행복과 벗어남의 행복이다. 비구들이여 이러한 두 가지 행복이 있다. 비구들이여 이 두 가지 행복 가운데 벗어남의 행복이 뛰어나다. 그러니까 보통 아까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보통 세속 이제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감각
감각적 욕망을, 감각적인 즐거움을 많이 누리는 게 행복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끊임없이 돈을 벌기 위해서 노력하고, 이제, 심지어는 그런 감각적인 즐거움을 위해서는, 악행도 서슴지 않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기가 원하는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벗어남의 행복은 오히려 그게 아니라 그런 막 욕망으로 달려나가는 걸 멈추고 이 욕망을 적게 하고 그걸로 인해서 오는 행복, 욕망을 버림으로써 오는 행복이기 때문에 이것이 훨씬 더 뛰어나다는 거예요. 이 감각적 욕망의 즐거움에 비해서 이 벗어남의 행복이 훨씬 더 뛰어나고 훨씬 더 안정적인 행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어차피 행복을 추구하고 있거든요. 괴로움을 싫어하고 이 행복을 추구하고 있는데, 그래서 보통은 이제 뭐 감각적 욕망의 행복이든 벗어남의 행복이든 행복을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각적 욕망의 행복밖에 모르는 사람들은 이제 출가자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요. 스님, 출가 무슨 재미로 사느냐? 이렇게 우리 같이 뭐 맛있는 것도 먹지 못하고 영화도 못 보고 뭐 어떤 데이트도 못하고 이러는데 무슨 재미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제 행복에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감각적 욕망의 행복과 벗어남의 행복이 있는데, 이 벗어남의 행복에 좀 이렇게 익숙해지고 그 행복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 감각적 욕망의 행복보다 이 행복이 훨씬 뛰어나기 때문에 이 고요하고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이 행복을 즐기던 사람은 감각적 욕망에 대해서 미련이 서서히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행복이 바로 벗어남의 행복이거든요. 만약 이게 없다면 우리도 행복할 게 없으니까 또 그쪽으로 감각적인 즐거움으로 쫓아가겠죠. 그런데 출가자들은 또는 이제 수행자들은 이 감각적 욕망을 대체하는 행복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안주하고 여기서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겁니다. 그 행복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벗어남의 행복이라는 거죠. 뭐 좀 비유가 어떨지 모르지만 어떻게 보면 감각적 욕망의 행복은 좀 이렇게 저열한 행복이라면 이 벗어남의 행복은 고귀한 행복입니다. 그래서 이 벗어남의 행복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 감각적 욕망의 행복과 벗어남의 행복이 비교가 되잖아요. 비교가 되니까 이제 아 내가 보니까 이게 훨씬 더 수성하고 이게 더 만족스러운 행복인데 비교가 되니까 이거를 멀리하고 이제 벗어남의 행복을 추구하게 되겠죠. 그런데 이제 벗어남의 행복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은 이 무슨 소리냐?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서 이게 이제 그런 말들에 대해서 잘 수긍을 못할 수가 있어요. 옛날에 제가 이제 봤던 일화 중에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감각적 용, 이제 어떤 그 개가 이제 막 그 쓰레기통에서 이제 음식을 막 먹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안쓰러워서 누가 이렇게 싱싱한 고기, 썩은 고기 말고 싱싱한 고기를 주려고 이렇게 다가가면 걔가 뭐라고 하냐면 자기 고기 뺏어갈까 싶어갖고 그 썩은 고기, 이제 상한 고기를 뺏어갈까 싶어 막 짖는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이제 이런 감각적인 행복에 젖어 있는 사람들에게 이 벗어남의 행복을 이제 이게 더 좋다라고 이야기하면 혹시 내가 즐기고 있는 이 행복을 뺏어갈까 싶어갖고 오히려 그거에 반항하고 싫어한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벗어남의 행복이라는 걸 한번 경험해 본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아 이게 훨씬 더 수성하다는 걸 자기 체험적으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행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벗어남의 행복을 그래도 어느 정도 좀 경험해 봐야 아 부처님 말씀이 거짓말이 아니구나. 이 우리가 감각적인 행복을 추구하는 것과 다른 즐거운 뛰어난 뭔가 그런 행복이 있구나 하는 것을 자기 몸소 체험하게 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끝으로 이제 요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에서 좀 정리를 해보면 그 감각적 우리가 욕망의 행복과 까마수카라고 하는 감각적인 욕망을 충족함으로써 자기가 원하는 대상을 얻음으로써 오는 행복이 있고 이거를 버림으로써 내려놓음으로써 벗어남으로써 오는 행복이 있다. 그게 바로 감각적 욕망의 행복과
벗어남의 행복. 이 두 가지를,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경험할 때 우리는 행복하다고 느낀다. 이게 이제 세속의 행복의 정의라는 거예요. 괴로운 느낌이 일어날 때는 아, 내가 괴롭구나. 괴로운 느낌이 일어날 때 괴로움이라고 느낀다. 이게 이제 괴로움이고, 행복이라고 느끼는 건 행복한 느낌이 일어나는 것. 그 행복한 느낌 중에서도 이제 보통은 일반적인 경우는 감각적 욕망 행복이고, 좀 수행을 하거나 좀 이런 수행을 해서 좀 더 고귀한 행복, 수행을 안 하더라도 좀 그래도 수준이 높은 행복은 벗어남의 행복이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감각적 욕망의 행복과 벗어남의 행복을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하게 조금 더 정리를 해보면 두 가지의 차이점을 한번 살펴보면요. 첫째, 감각적 욕망의 행복은 제가 또 다음에도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텐데 감각적 욕망의 행복은 항상 불만족의 씨앗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집착이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를 얻으면 둘을 얻고 싶고 둘을 얻으면 셋을 얻고 싶고 이래요. 또 이 집착이 있으니까 이게 사라지면 이것이 사라짐으로써 오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각적 욕망의 행복은 또 뭐 여러분도 많이 느껴봤을 거예요. 이게 하다 보면 되게 공허하죠. 만족이 안 됩니다. 만족, 잠시 만족되긴 한데 지나고 나면 뭔가 공허한 행복이고, 근데 벗어남의 행복은 굉장히 고요하고 평화롭고 만족스러운 행복이다. 고귀한 행복이다. 안정적인 행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감각적 욕망의 행복은 대상에 의지합니다. 큰 차이점이 그래요. 감각적 욕망은 대상을 의지하고 있고 벗어남의 행복은 대상이 아니라 마음에 의지하고 있는 행복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감각적 욕망이라고 하는 건 내가 원하는 대상을 얻었을 때 행복이 일어나거든요. 성취를 했을 때. 돈이라는 걸 얻었을 때, 또 보고 싶은 걸 봤을 때, 원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 그러니까 뭔가 대상을, 내가 원하는 대상을 충족해야 오는 행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대상에 의지하는데 이 대상은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죠? 내가 뭐 돈을 얻고 싶다 그래도 이거는 원하는 대상은 되게 비슷하기 때문에 경쟁을 해야 되고 다투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대상을 통해서 일어나는 행복이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원한다고 다 얻을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 세상은 뭐 내 마음대로 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대상을 통해서 일어나는 행복은 좀 다툴 수밖에 없고 경쟁할 수밖에 없죠. 그죠? 요즘 뭐 선거철인데 그 국회의원 자리인 어느 지역의 국회의원 자리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죽으라고 다투잖아요. 서로 차지하기 위해서. 이거는 갖고 싶다고 다 가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정해진 거를 갖고 싶은 사람은 많기 때문에 끊임없이 다투어야 되고, 이래서 이 감각적 욕망의 행복이라는 건 대상을 얻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상에 초점이 갖춰져 있는 거고요. 벗어남의 행복은 그게 아니에요. 이 우리가 대상으로 향하는 그런 욕망을 버림으로써 오는 행복이니까 이거는 대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한, 우리 마음이 중요합니다. 우리 마음에서 욕망이 버려졌느냐 안 버려졌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건 다툴 필요가 없어. 국회의원 자리는 이제 수많은 정치인이 있지만 그걸 가지려고 하는 사람이 되게 많기 때문에 모두 다 해피할 수는 없습니다. 행복할 수는 없어요. 한 명만 행복할 수 있죠. 그런데 이 벗어남의 행복은 모든 사람이 욕망을 다 버리면 다 행복할 수 있어요. 이건 다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 세상을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뭐 이렇게 이제 하는데 사실은 다 자기 마음에 있는 욕망을 버리면 그게 제일 행복한, 그게 우리가 불국토고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그 가장 행복한 길이죠. 그래서 이 벗어남의 행복은 다툴 필요도 없고 경쟁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있는 욕망을 버리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것이 또 큰 차이점이다. 감각적 욕망은 대상에 초점이 있다면 벗어남의 행복은 우리 마음에 그 욕망이 버려진 그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 그게 이제 또 차이점이고요. 또 이 감각적 욕망은 시간이 걸립니다. 뭔가 그거를 얻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려.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알프스의 그 경치가 한번 보고 싶다. 그러면 일단 그걸 가기 위해서는 비행기도 타야 되고 그 한동안 그 많은 시간을 들이고 공부를 들여서 가야 볼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벗어나면
내가 수행을 통해서 내 마음이 있는 번뇌를 버리는 즉시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감각적 욕망의 행복은 시간이 걸리는 행복이지만 그 이 벗어남의 행복은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이것이 또 대표적인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감각적 욕망이란 시간이 걸리는 것이고 괴로움과 절망이 가득하며 거기에는 많은 위험이 따른다고 하셨다. 이게 이제 그 경전에 사미띠경이라는 경에 나온 이야기인데 감각적 욕망은 시간이 걸립니다. 원한다고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벗어남의 행복은 예를 들어서 선정에 되게 익숙한 사람은 지금 즉시 바로 지금 여기서 행복 선정에 들어가서 그 시간을 완전한 행복으로 빠져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는 거. 이게 또 큰 차이점이고요. 또 마지막으로 이제 이 감각적 욕망의 행복은 집착이 함께하기 때문에 타락으로 인도합니다. 사람을 타락시키게. 욕망이 강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변합니다. 처음엔 순수한 사람도 이 욕망이 강해지다 보면 괴물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처음에는 이제 뭐 바른 방법을 통하다가 나중에는 이 욕망이 강해지면 이 욕망을 충족하는 것 자체가 되게 중요한 일이 되기 때문에 이 수단과 방법을 무슨 짓이라도 해서 이걸 얻으려고 하는 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뭐 권력을 얻기 위해서 사람을,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또 뭐 돈을 얻기 위해서 예를 들면 돈을 벌기 위해서 마약을 팔고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인신매매를 하고, 그죠? 이거는 자기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이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욕망이 적을 때는 그런 위험이 적은데 욕망이 크면 클수록 이게 더 위험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각적 욕망은 예, 집착이 함께 한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적다고 가벼이 생각하면 안 됩니다. 위험하다는 거죠. 타락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변에서도 그런 사람 많이 봅니다. 처음에 멀쩡하던 사람이 나중에 되면 좀 이상해지는 거, 이런 거 다 욕망에 빠지다 보면 이제 이 뇌도 마비되고 이 집착이 강해지다 보면 사람이 망가지거든요. 그렇게 될 위험이 있다. 근데 벗어남의 행복은 그게 아니라 향상으로 인도합니다. 벗어남의 행복 자체가 욕망을 버림으로써 얻어진 행복이기 때문에 이 행복을 통해서 사람 마음이 고요해지고 평온해지면 이 마음에서 지혜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욕망은 자꾸 적게 하고 지혜롭게 살아가고 이러니까 점점 사람이 향상돼서 나중에는 이 벗어남의 행복을 통해서 만약에 정말 깨달음의 지혜까지 얻을 수 있다면 이거는 완전한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이 벗어남의 행복이라고 하는 거는 감각적 욕망의 행복과는 달리 되게 이제 우리를 향상으로 인도하고 우리가 이제 좋은 쪽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아까 감각적 욕망의 행복은 이제 저열하고 이거는 이제 위험이 따른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이 벗어남의 행복은 오히려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 46페이지 끝에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 봅시다. 이렇게 이제 벗어남의 행복은 이를 이제 이런 욕망으로부터 벗어나면서 일어나는 이런 행복을 뭐라고 했냐면 이것을 일러 벗어남의 즐거움, 떨쳐버림의 즐거움, 고요함의 즐거움, 깨달음의 즐거움이라 한다. 이런 즐거움은 받들어 행해야 되고 닦아야 하고 거듭해야 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나는 말함. 그러니까 이 벗어남의 행복은 우리가 받들어야 된다는 거죠. 이 행복 자체는 우리가 개발해야 되고 받들어야 되고 거듭 닦아야 되고 이건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감각적 욕망의 행복은 사실 아까 말했듯이 이게 집착이 함께 있기 때문에 언제 타락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경계해야 되고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 벗어남의 행복은 우리가 개발해야 되고 닦아야 될 행복이다. 이렇게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세속적인 견해로 봐서 괴로움과 행복이 뭔가. 행복은 괴로움은 괴로운 느낌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괴로움이라고, 세속적인 의미에서는 괴로움이라고 하고 행복한 느낌이 일어나는 건 세속적인 의미에서 행복이라 한다. 여기서 아까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듯이 평온한 느낌도 사실은 행복한 느낌에 포함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행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행복한 느낌 중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감각적 욕망의 행복이 있고 벗어남의 행복이 있다.
그 중에서 감각적 욕망 행복은 저열하고 우리가 예, 버려야 될, 벗어나야 될 행복이고 벗어남의 행복은 개발해야 되고 닦아야 될 행복이다. 이 정도로 이제 이해,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범부들이 생각하는 행복은 주로 감각적 욕망 행복입니다. 그런데 이제 수행자나 좀 더 이제 고귀한 사람 일반 이제 좀 수행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벗어남의 행복까지 있다 하는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그러면 이 세속의 행복으로는 이 느낌, 행복한 느낌이 행복이고 괴로운 느낌이 괴로움이라면 깨달음은 진리를 깨달은 부다의 입장에서 부처님의 견해에서 괴로움과 행복은 뭔지 이거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